EF의 특징이라는데요. 다이어트는 이제 이것저것 골라서 먹고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IF는 그런 게 아니에요. 평소 먹던 음식 그대로 먹을 때 먹는데 다만 아침만 안 먹는 거예요. 근데 아침이나 점심을 안 먹든지 24시간 단식의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네.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가 실천한다는 간헐적 단식의 방법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. 7시나 8시쯤 저녁을 일단 푸짐하게 먹습니다. 먹고 싶은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죠.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굶습니다.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 이미 12시간 정도 안 먹은 셈인데요. 일주일에 두세 번 점심을 먹는 날은 16시간 단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점심도 건너뛰며 24시간 단식을 한다는 겁니다.